최근에 그 개봉한 영화 중에서 그 히든 피겨스라고 하는 제목의 영화가 있습니다. 우리 복지재단의 직원들 좀 격려해 주려고 이제 영화를 같이 이제 보러 갔다가 얼마나 제가 이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 영화가 그 실화를 바탕으로 했기 때문에 더 감동이 되더라고요. 배경이 1961년 이 미국에서 이제 그 나사 아시죠? 항공우주국 나사에 이제 흑인 여성 3명이 거기에 취직을 하는데요. 얼마나 그 60년대 초에 그 인종차별이 심했습니까? 뭐 흑인들을 거의 뭐 사람 취급을 안 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 여주인공 세 사람이 말로도 할수 없는 그런 그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데요. 뭐 이런 거예요. 아, 흑인이라는 이유 때문에 그 사무실 바로 건너편에 그 화장실이 있는데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이 백인 전용이다. 그래서 눈앞에 있는 화장실을 두고 800m를 가야 돼, 800m를. 그 어떤 날은 막 폭우가 쏟아지는데 그 비를 홀딱 맞고 그 뻔히 그 앞에 있는 화장실 놔두고 그 800m나 뛰어가가지고 이제 그렇게 화장실을 사용해야 되고 뭐또 거기에 여성에 대한 그 차별이 얼마나 심한지요. 여자라는 것 때문에 중요한 회의는 참석할 수도 없는 거예요. 아, 심지어는 저기 같은 회사 안에서 이제 공공으로 쓰는 그 커피 포트가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직원은 그 커피를 마시게 되어 있는데 이 주인공 흑인 여성이 그 사무실 안에 있는 커피를 이제 받아가지고 마시는데요. 온 주변의 남자 백인들의 그 경멸하는 눈초리 있잖아요. 니까지게 그걸 마셔? 그런 가슴 아픈 일을 겪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그 다음날 출근해 보니까요. 그 공용 커피 포트 옆에 조그만한 그 주전자 같은 거에다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유색 인종 전용.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고 그냥 뭐 이거 뭐, 저 같으면은 한 달도 못 버티고 아마 그 사표 냈을 것 같은데요. 이세 사람의 그 흑인 여성들이 꿋꿋이 그걸 다 이겨냅니다. 그리고는 이제 결국은 나사, 그 항공우주국 나사에서 그때 추진하고 있던 우주선 발사에 이거 성공적으로 발사하는데 큰 공헌을 하는 이런 것으로 이제 영화가 끝이 나는데 제가 너무 감동이 됐던 게그 영화가 다 끝날 무렵에 실제 세 사람의 주인공 흑인 여성 사진이 쫙 올라오는데 이게 막 얼마나 저게 감동이 됐는지 모릅니다. 영화가 다 끝나고 집에 갔는데도 그 감동이 식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검색도 해보고 그 실제 여성들의 삶에 대해서도 찾아보고 하는데 제 마음에 맴도는 그 부러운 질문이 뭐냐 하니까 저 가녀린 세 명의 흑인 여성들은 저런 말로 다할수 없는 수모와 조롱을 어떻게 꿋꿋이 이겨냈을까? 그래서 제가 내린 답은 간단합니다. 이 흑인 여성들이 갖고 있는 힘이 뭐냐 하니까 비록 우리가 흑인으로 태어나가지고 이런 수모를 당하지만 그러나 우리 확신하는 거 있다. 우리가 가진 실력이 이 나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꼭 필요하다. 나 이게 공헌할 수 있다. 그런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이 그런 시시한 그 당시 백인 남자들의 그 우월감을 우습게 보는 거예요. 때로는 뭐 힘들기도 하고 또 마음이 아파 울기도 하지만 근원적으로 자기 존재에 대한 확신.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묻고 싶은 게이 질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이 존재에 대한 확신이 있습니까? 어떤 어려운 일이 오고 누가 날 모함하고 하다가 일이 잘안 풀리고 어떨 때는 그냥 눈이 붙도록 울고 하는 이런 낙심된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고 나면 또 괜찮아지고 또 일어나야 되겠다는 용기가 생기게 만드는 여러분이 갖고 있는 여러분 존재에 대한 어떤 확신 이게 없으면은 곤란하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쭉 묵상하다가 왜그 영화 주인공 세 사람이 생각이 났느냐 하니까요. 거기 나오는 흑인 여성 주인공 세 명하고 이 로마서를 기록한 바울하고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그 확신의 문제 아닙니까? 바울이 겪어야 했던 그 말로 다할 수 없는 조롱과 침뱉음과 수모와
또 살해 위협과 이거는요 사실 그 흑인 여성 그 영화에 나오는 세 사람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내일을 보장할 수 없는 이 목숨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극단적인 고통에 빠졌던 인물이 바울인데 바울은 어떻게 그 극심한 고통과 그 박해를 이길 수 있었는가? 로마서 8장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을 보십시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아, 오죽했으면 그 다음 36절에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이런 절망적인 핍박과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끝까지 그것을 버텨내고 승리할 수 있었던 요인이 어디에 있었던 것인가?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이요 오늘 본문 로마서 8장 38절 39절 여기서 열거가 되는 겁니다. 아 저는 이 말씀이 혼자 읽기가 너무 아까워가지고요 우리 좀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 항목 한 항목에 여러분 힘을 액센트를 주시면서 바울의 확신이 이거 1년 동안에 좀 우리 걸로 좀 전이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확신을 가지며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러분 지금 뭐 일로 좀 힘이 빠지고 낙심이 되고 우울하고 그런 분 계시면요 집에 가셔가지고 이걸 소리내서 그것도 막 힘을 주면서 한 50분만 읽어보세요. 우울이 바로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힘을 주고 확신을 가지고 50분 읽었는데 여전히 우울하다. 저한테 오세요. 내 책임져 드릴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기 나와 있는 사망으로 이렇게 시작되는 그 우리를 우울하게 만드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내릴 수 있는 확신,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 지금 바울 앞에 놓여있는 환난, 곤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것들도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 흑인 여성이 60년 초에 그 나사에서 조롱을 당하는 이거 남의 이야기로 보니까 뭐 참 감동이 내리고 끝나지만 이거 그 세 사람이 겪어야 했던 그 인내는요 이루 말로 다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외부의 자기를 꺾으려고 하는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외부의 압력보다도 내부의 확신이 더 강하면은 이겨내는 거예요. 구약에 보면은 엘리야 선지자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이제 대결을 벌이는데요. 그 본격적으로 대결을 벌이기 전에 엘리야 선지자가 선포한 게 뭡니까? 열왕기상 18장 21절 한번 보십시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지금 엘리야가 인식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이 적들은 막 떼거지로 지금 850명. 그러니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머뭇머뭇하지 않는 이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확신,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이 확신의 문제라는 이 확신의 문제. 다윗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아, 어린 애가 그냥 골리앗을 물리치겠다고 그렇게 나서니까 다 조롱하고 다 말리는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그 자기 그 큰형 엘리압은 막 대놓고 하여튼 막 조롱을 하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까불고 있냐고. 그 우여곡절 끝에 돌멩이 몇 개 들고 골리앗 앞에 딱 섰더니 뭐 그냥 어질어질한 거 아닙니까? 이건 인간이라 하기 어려워요. 이 골리앗은 그 괴물 같은 게 버티고 있으니까 다윗이 뭐라고 선포합니까?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고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제가 믿기는요
이 선포가 다윗이 골리앗 상대방을 향한 선포기도 하지만 사실은 이게 자기를 향한 선포라고 생각해요. 너무 두려우니까. 아, 형 말이 맞네. 말리던 사람 말이 맞네. 난 저 이길 수 없네. 두려움이 밀려올 때 이 확신, 내가 어쩌다가 여기에 나서게 됐더라? 이걸 잊어버리기 쉬우니까. 여러분 이렇게 직장 생활하다가 그 큰 장애를 만나고 여러분은 지배하게 괴롭히는 골리앗 같은 그런 동료를 만나고 하면은 사무엘상 17장 45절을 우리도 되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슨 배짱으로 여기까지 왔더라? 저 두려움이 오면은 그걸 잊어버리기가 쉬워요. 저는 그 종종 경험하거든요. 너무너무 그 엄습해오는 어떤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제가 지금 여기 뭐 하고 있는지를 잊어버려요. 그러면은 뭘 회복해야 됩니까? 내가 여기 오기로 결심했던 서른 살 때 이미 보따리 두 개 들고 그 노총각 주제에 장가도 못 간 주제에 막내인 주제에 가족 다 미국에 사는데 혼자 내가 무슨 배짱으로 이민 가방 두 개 들고 한국으로 내가 돌아왔더라? 자꾸 되짚어보는 거예요. 아버지는 고신대학을 나오셨는데 고려신학 고신대학을 나오셨는데 그 주소를 잘못 알고 총신으로 가가지고 그 혼미한 시간을 보낼 때 내가 어떤 은혜로 흘러흘러 여기까지 오게 되었더라. 그걸 자꾸 되뇌이면은 그걸 나한테 선포하면은 그게 실제적인 용기가 되는 거예요. 네 힘으로 온 거 아니잖아. 세상 사람들이 칼과 창과 단창 자기 손에 들려진 그 무엇을 의지할 때 너는 제가 저보고 하는 이야기예요. 너는 이민 보따리 두 개 딸랑 듣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 하나 의지하고 온 거 아니냐. 그래갖고 너 실패했니? 망했니?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건 확신의 확신. 이 확신은 이름이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맥락에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이 확신을 회복해야 되는데 그럼 우리가 회복해야 될 확신이 뭐냐? 본문에서 두 가지 회복해야 될 확신을 발견하는데요. 첫 번째가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이에요.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회복이 바로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자, 38절, 39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저 구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 바울이 말하고 싶은 거는 내가 확신하노니 그리고 중간 다 생략하고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이러면은 다 되는 거거든요. 또 선명하게 말하고자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중간에다가 막 사망이라로 시작되는 막 이걸 왜 이렇게 길게 여기다 열거했을까요?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은 강렬하다는 걸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읽다가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바울은 사망이나로 시작해가지고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썼는데요. 20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이 사이에 우리가 이 삽입에 넣을 내용이 많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살아가면서 견고한 하나님의 사랑에 감격이 있어가지고 여기 바울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쭉 한 것 외에 여러분이 겪었던 이 내용을 여기 집어넣어야 될 내용이 많이 나와야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이 확고한 확신이 회복되지 않는 한 우리 죽을 때까지 끌려다닐 그 세상 환경에 상황에 나 괴롭힌 어떤 그 못된 사람 때문에 그렇게 끌려다닐 것이냐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회복할 것이냐 이것이 문제로다. 인생은 그런 거예요. 자, 그러면 본문에서 바울이 이토록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고한 확신이 있었는데요. 제가 보니까 바울이 가졌던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은 그 안에 두 가지 재료, 두 가지 요소가 담겨져 있는데 하나는 뭐냐 하니까 자기 인생을 주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주도하심에 대한 확신이 내포되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바울 안에 그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에는 하나님의 이 주도하심 자기가 애쓰고 걔가 천선하고 도 닦아가지고 그 사랑의 사도가 된 게 아니거든요.
자기는 그냥 울분의 화신이었어요. 분노가 많았습니다. 그 다메섹으로 갈 때도 뭐 깨달은 거 없습니다. 그냥 울분을 가지고 이것도 죽여야 되겠다 그렇게 하면서 그냥 눈에 핏발을 세우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삶에 개입해 주셔서 사랑의 사도로 바꾸어 주셨다는 거예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십니까? 그 자기 인생을 주도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바울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감격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제가 화면으로 그 노란 글씨로 그 띄워드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를 빼고 읽어도요 지장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런데 저 노란 글씨를 거기다 왜 거기다 껴 넣었을까요? 네 넉넉히 이기는 거 맞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한 근원은 알고 확신하라는 거예요. 이 모든 일에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가 가진 실력, 내가 가진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라는 거예요. 주도하시는 하나님. 그런가 하면은 바울이 하나님의 사랑과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확신이 하나 더 있는데요. 이렇게 자기 삶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은 결코 도중에 포기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확신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이 바로 그 얘기 아닙니까?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시작하신 이가 이루실 때까지 변개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신을 갖고 살면은요 안달복달하는 게 많이 줄어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망한 것 같은데 막 이게 끝났다 싶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서 1장 6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완성 이루어 주시는 그날까지 함께 하실 거라는 확신을 갖고 있으면요 안달복달 하다가도 금방금방 정신이 차려져요. 그리고 또 이런 확신이 있으면은 그 남은 인생에 대한 그 기대감이 생기는 거예요. 저는 지금 50대 중반인데 아마 60대에 제가 너무 기대가 돼요. 이야, 그 20대 때 그냥 웅덩이에 갇힌 것 같은 저를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손을 내밀어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를 건져 주셔가지고 30대 때, 20대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청소년 사역자로서 그렇게 영광을 하나님이 누리게 해주시더니 도중에 하나님이 변개치 않으심으로 40대 때 분당 의료를 개척해가지고 이게 내 20대 때 그 웅덩이에 빠져있을 때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런 영광스러운 일을 40대 때 누리게 하시더니 50대가 되니까 갑자기 또 일만성도 파송운동이라는 너무너무 버거워가지고 너무 감당하기 어려운 그런 사명을 주셔가지고 제 50대는 이거 놓고 기도하다가 세월이 다 가거든요. 이제 60대가 되면은 가평 우리 마을이 이제 오픈이 되고 이제 제가 70대가 되면은 제 인생이 어떻게 되고 막 너무 기대가 돼요. 저는 늘 그 꿈을 꾸어요. 저는요 내 인생의 목표는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유명한 목사가 되는 게 아니고요 내 인생의 꿈은 좋은 할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내 가평에 우리 장애인들 아이들 머리 쓰다듬어 주면서 이따만한 그 누룽이 한 마리를 끌고 다니면서 그 제가 이게 큰 개를 좀 끌고 다녀야 되겠다고 결심한 게 우리 집에서 그 토이 푸들 그 요만한 걸 키워보니까요 자꾸 밟아요. 이게 너무 작아가지고 다음 강아지는 좀 큰 걸 키우고 싶은데 여러분 이 20대 초반에 웅덩이에 갇혀있는 것 같은 낙심하고 좌절한 참 가련한 한 인생에게 은혜의 손을 내밀어 주신 주님이 그 이후로 34년이 지나는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 사이에 하나님을 배신한 적도 많고 실망시켜드린 적도 많고 참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못된 짓을 하나님 앞에 많이 그 애들 표현으로 배신을 때리는 짓을 내가 많이 했는데 여전히 하나님은 변개치 않는 사랑으로 저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이것이 내 인생에 대한 확신으로 이게 화하는 거예요. 34년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이후에 34년을 인도하지 않으시겠냐고요. 여러분 바울이 가졌던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의 두 요소 주도하시는 하나님
다메섹에서 먼저 손을 내밀으신 그 하나님께서 변개치 아니하시고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이 확신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인생이 감격이에요. 저는요, 말씀드렸잖아요, 로마서가 이제 8장 오늘까지가 이제 전반부 마무리예요. 그 바울이 이제 그 로마에 있는 누군지도 모르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전반부를 이제 교리를 쭉 마무리하면서 그 절정에서 이제 오늘 본문 38절을 이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거예요. 호롱불 하나 켜놓고. 아, 근데 저는 이게 막 너무 상상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 전반부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 피력하고 마무리하면서 이제 38절에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군세자들이나 이쯤 쓰다가 눈이 자꾸 흐려져서 눈물이 흐려져서 더 쓸 수가 없어요. 펜을 내려놓고 손수건을 가지고 눈물을 훔칩니다. 하나님, 제가 로마서 8장까지를 피력하다가 보니까 이게 죽은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내 삶 속에서 그 악한 권세자들이 나를 죽이려고 사방으로 그렇게 애워쌀 때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려주셨는지 너무너무 감격이 돼서 그 눈물을 훔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붓을 들고 또 써내려갑니다.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여기까지 쓰다가 또 흐려져서 그걸 또 못 써요. 펜을 내려놓고 또 눈물을 딱 씁니다. 그렇게 믿었던 동료 누구누구가 자기를 모함을 해가지고 저거 바울 저거 사도가 아니라고 그렇게 모함하는 것 때문에 억장이 무너지는 가슴 아픈 밤을 보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아, 사람을 의지하면 원래 다 그런 거야. 너 배후에 너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의 힘이 된다는 걸 기억하거라. 그 밤에 하나님이 자기를 어떻게 위로해 주셨는가가 떠올라져 또 눈물을 또 닦습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그렇게 피력해가는 바울의 모습이 제 공상, 상상력을 가지고 자꾸 이게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38절, 39절을 읽을 때 여러분 뇌리로 참 5년 전에, 10년 전에 우리 신혼 때 너무 막막할 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픈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그것들을 피할 수 있도록 은혜 주셨던 거, 이게 떠오르는 분이 하나도 떠오르는 게 없으면요, 그 참 그 비참한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건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그 출애굽한 이후로 광야 생활하는데 그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것들이 뭐 완전 저질인 거예요. 막 그렇게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만나로 메추라기로 인도하는데 감사라고는 눈 씻어봐도 안 나오고 나오면 불평이에요. 나오면 막 조금만 하면 막 원망하고 막 죽일라 그러고 막. 야, 제가 이게 목회를 하면서 난 모세의 심정이 너무 와닿아요. 그러나 모세가 중간에 막 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다 내 사표 낼 거라고 그러고 그냥 도망 안 가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것은요, 신명기 7장 7절 8절에서 이 모세의 고백을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신명기 10장 15절에도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모세가 가지고 있던 그 확신이요, 이것들 보니까 뭐 선택된 백성이라 그러는데 이방인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고 그렇게 그냥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았다고 울고 불고 해놓고 요 주차장에 나가가지고 싹 새치기 해가지고 가는 그런 그 김집사 그거. 아유, 남의 차 이렇게 썩 끌고 놓고 그 아무런 그 메시지도 안, 전화번호 안 남겨놓고 도망가는 그 박권사.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저게 그냥 뭐 예수 믿는다 그러면서 그냥 뭐 세상 사람들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만, 하나도. 여기 지금 이 주변에 그 빌라 사람들이 확신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예수쟁이들이라고 우리보다 나은 게 하나도 없구만, 하나도. 뭐가 나아, 뭐가? 더 하면 더 했지. 이런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여러분, 우리 모세가 참 우리 마음에 위로를 주는 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오직 너의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이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 저는요, 이 하나님 사랑에 대한 감격을 생각하면 그 솔로몬의 이름이 생각이 나요. 여러분, 솔로몬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뭐 재판, 또 뭐 지혜 이런 걸 떠올리는데요, 의외로 많은 분들이 솔로몬의 이름이 또 하나 있다는 건 잘 모르시더라고요. 솔로몬에게 이름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거든요. 전 그 배경이 너무 감동이 돼요. 그리고 또 솔로몬이 그 누구 아들인지는 다 아시죠? 누구 아들입니까? 다윗의 아들이잖아요. 그 아빠가 누군지는 아는데요, 솔로몬 엄마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솔로몬의 엄마가 누군가 하면은요, 그 다윗이 옥상을 으실렁으실렁 거닐다가 어느 유부녀가 그 목욕하는 것을 보고 욕정에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여자의 부인,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리고 그 불륜을 저지르지 않습니까? 그 밧세바, 솔로몬의 엄마가 밧세바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솔로몬은요, 불륜의 자식이에요, 불륜. 사무엘하 12장 24절에 보세요.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그 불륜했던 육신의 아버지가 낳은, 지어준 이름이 솔로몬이에요. 근데 그 다음 들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여러분, 솔로몬은 그 출생 자체가 비극이에요. 제가 그 출처가 기억이 안 나서 계속 떠올렸는데 안 떠올려지는데요. 근데 제자가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 어느 책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어떤 제가 들었던 그 이야기 중에, 목사님, 우리 엄마가 성폭행을 당했는데 그때 임신에 대해서 난 게 접니다. 그랬더니 너무 마음에, 그 누구였는지도 기억이 안 나는데, 또 뭐 이게 뭐 책에서 읽었던가? 여러분, 자기 스스로가요, 우리 엄마가 성폭행 당해가지고 그래서 태어난 게 나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이 세상에서 온전한 존재감을 갖고 살겠습니까? 솔로몬이 그 상황 아닙니까? 내버려뒀으면 출생 자체가 불행한 존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이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예요.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모든 인생은요, 이 안에 두 이름이 있어요. 솔로몬이 있고 여디디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은혜 받기 전에는 꽉 나를 지배하는 건 솔로몬이에요. 그래서 자신감이 없습니다. 난 사랑받을 수 없다고. 나 같은 거 누가 사랑하겠냐고. 난 솔로몬인데, 불륜의 자식인데.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나를 점점 확신으로 채워가는 인생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저는요, 20대 초반 은혜 받기 전까지 걸어다니는 열등감이었습니다. 외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게 열등감이었는데요, 하나님 은혜를 누리고 사랑의 확신을 받고 내 인생은 솔로몬은 요만큼 흔적이 남아있습니다. 저는 여디디아예요. 이제 외모를 위시해서, 무슨 실력, 뭐를 위시해서 열등감이란 게 없습니다. 제가 저의 약점을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오픈하는 건 그게 다 전리품이거든요. 내 모든 약점이 감추어야만 하는 부끄러운 것들이었는데 내 모든 약점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도구가 됐어요. 내 모든 약점은 얼마나 하나님이 나를 이토록 놀랍게 변화시켜 주셨나는 사랑의 흔적이 돼버렸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을 주목하던 여러분 인생이 오늘 이 말씀의 확신으로 여디디아로 변화된 자기를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믿는 우리가 가져야 될 확신이 하나 더 있는데 승리에 대한 확신입니다. 35절에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피력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사랑을 선포하는데요, 이게 어디로 연결이 되는가 보니까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김에 대한 확신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요, 39절을 다시 보니까요,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으로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은 35절에도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라는 사실이에요. 내 병 고쳐주신 것도 사랑이고, 그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의 능력도 그 사랑에서 나온 거고, 모든 것이 다 사랑이지만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정점은 십자가라는 십자가. 그래서 여러분, 요한일서 5장에 보니까요, 자 4절을 한번 보세요.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여기 세상을 이기느니 한번 나옵니다.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 다음 5절에 또 나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4절에도 세상을 이기는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5절에도 세상을 이기는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서 중요한 게 시제예요. 4절에 나오는 세상을 이기는, 이건 과거 시제로 되어 있고요, 5절에 나오는 세상을 이기는, 이거 현재형이에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4절에 나오는 세상을 이기는은 과거 시제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거두신 승리를 설명하는 거예요. 과거에 한 번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다면 5절에 나와 있는 세상을 이기는이 왜 현재형일까요? 4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이 거두신 십자가의 승리가 오늘 내 삶 속에서, 매일의 내 삶 속에서 승리를 가져다 주는 도구가 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가 여러분 삶에 승리를 가져다 주는 도구로 지금 쓰여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내내 하나님 날아가는 그날까지 이 두 가지 사랑을 붙잡는데, 하나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 두 번째가 그 사랑이 가져다 주는 승리에 대한 확신, 이것들이 우리 안에 확신되어야 되는데 그 정점이 십자가라는 거, 십자가. 그래서 저는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주의 십자가 사랑하리.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오늘 새벽에 막 내 가슴을 요동치는 최후 승리를 얻기까지, 최후 승리를, 빛난 별 유관 받기까지 주님의 십자가 사랑하리, 주님의 십자가 붙들겠네. 참 이상한 게요, 그 하나님의 세밀하게 일하시면요, 이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데 제가 페이스북 잘 가지도 않는데 우연히 어떻게 갔다가 보니까 아마 그분이 이 안에 계실 거예요. 우리 성도님은 집사님 페이스북이더라고. 그래서 제가 반가워가지고 쭉 이렇게 글을 읽다 보니까요, 아, 거기에 오늘 설교 전체를 요약해놓은 시 하나가 올라가 있는 거예요. 제목도 몰라요. 한번 이거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 잘 될 거야 하고 말하지 않을게.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야. 그때마다 모든 게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자. 모든 것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앞에, 옆에, 그리고 뒤에도
너를 온 마음 가득히 사랑하는 내가 있을 테니까. 제가 여러분에게 이 설교 준비하던 그 새벽에 얼마나 마음의 전율이 느껴졌겠습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실래요? 다 잘 될 거야 하고 말하지 않을게. 앞으로 우리는 더 많은 일들을 마주하게 될 거야. 그때마다 모든 게 좋아지리라는 보장은 없어.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그렇게 살아가자. 왜? 모든 것이 좋지 않은 방향으로 흘러가더라도 그 앞에, 옆에, 그리고 뒤에도 너를 온 마음 가득히 사랑하는 내가 있을 테니까. 하나님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결론을 맺으면서요, 제가 그 영화 히든 피겨스라는 그 영화를 보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영화 생각이 나면서 제 자신이 막 화가 나는 게 저한테. 그 영화에 나오는 흑인 새 주인공은 세상의 그런 난관에도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그 난관을 뚫어내는데, 그리고 또 저도 또 분당 우리기도 개척 초기에 그런 때가 있었는데, 여러분 처음에 개척 시작하면서 정자동에다가 그 70평짜리 조그마한 공간 4층에다 계약을 했더니 인근에 어느 목사님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찬수 목사 여기 오면 우리 다 죽는다고. 내가 무슨 이단입니까? 조언을 구하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 뭐 다 자기 돈 주고 자기가 계약하는데 왜 뭐 들어온다 못 온다 그러냐고. 그 목사님은 그러면 뭐 아무도 없는 데다 그렇게 했나? 근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주신 확신이 뭐예요? 40대 초반 젊은 목사가 이웃 교회랑 싸우면서 교회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목사님 찾아가서 알겠습니다, 포기하겠습니다, 눈물로 양보하고 그 계약하고 땅도 못 밟아보고 천 몇백만 원 손해를 봤는데, 그렇게 하고 막막해가지고 송림중고등학교를 알게 된 거 아닙니까? 얼마나 뻔질나게 들락거렸는지 아십니까? 사무실, 여기 학교 사무실에 찾아가가지고 강당을 좀 빌리고 싶다고 의논을 드리는데, 안 그래도 지금 이사 와가지고 일 많은데 그 알지도 못하는 젊은 목사가 와가지고 자꾸 오니까 얼마나 귀찮았겠어요. 가서 기다리시면 연락 드릴게요. 그 다음 또 오는 거예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 또 오는 거예요. 왜 또 올까요? 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젊은 종을 여기다 교회를 허락하실 때 이 공간 하나님 주신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 그 확신이 열정이 되고, 열정이 있으니까 뭐라고 뭐라고 싫은 소리 들어도 상처가 안 되고,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 시절이 교회 좀 커지고 배가 불러져서 그런 열정을 내가 다 까먹고 있는 건 아닌가. 그러니까 막 저 자신에게 화가 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하게 도전합니다. 열정 없이 사시는 분, 그 손에 그 뭐 하나 들려있다고 확신을 회복해야 돼요. 뭘? 그리스도의 사랑, 승리에 대한 확신을 회복해야 돼. 그것이 열정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설교를 다 정리하시면서 우리 이 찬양으로 마무리하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여러분 한 항목 우리를 사랑하시는 십자가 그리스도의 능력이 어떠한가를 확신하는 찬양이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뭘 확신합니까?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믿음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여러분 확신하십니까?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여러분 이거 확신하십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래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확신을 가지고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그물 던져 믿는 자에게 넘치 못함 없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나의 믿음 주께 있네. 확신합니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이렇게 선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두 가지 기도합니다. 나와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 아버지 지금 제가 좀 힘듭니다. 자빠졌습니다. 돌뿌리에 채였습니다. 그러나 나는 확신합니다. 이대로 자빠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 가정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 이거 제가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 조국 대한민국 위 기도해요. 아버지 이제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아버지 우여곡절이 많고 아픔이 많고 놀랄 일이 많은 이 나라지만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나라 위에 기도하는 한 이 나라 망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내려주시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이 두 가지 갖고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확신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사랑의 확신, 우리 인생을 주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한번 주도하시는 그 하나님, 도중에 변개치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확신.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나의 믿음 주께 있습니다. 오직 예수 나의 믿음 십자가 능력 이것이 내 삶의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아버지 그 사랑으로 난 찾아가 넉넉히 이겨낼 것을 믿사오니 아버지 그대로 아버지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그대로 성품하며 행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이번 한 주간 이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내 앞에 닥쳐진 어려움들, 난관들, 가슴 아픈 일들 뚜벅뚜벅 헤쳐나가는 승리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